소중한 호남 제주 당원 동지 여러분, 좌파 맞서 싸워왔던 나경원, 22년 흔들림 없이 당을 지켜왔던 나경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많이 속상하시죠?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집어 삼키고 있습니다.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기승전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보수가 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못난 이 모습으로 이재명의 민주당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저 우리끼리 싸우고 갈라치고 줄 세우고 줄 서고, 절대 안 됩니다. 망하는 전당대회입니까? 흥하는 전당대회입니까? 갈라치는 전당대회입니까? 하나 되는 전당대회입니까? 저 나경원 여러분과 함께 국민의힘 하나로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토요일 날 광주를 다녀갔습니다. 저희 할아버님 고향인 영암까지는 못 갔지만 광주에서 우리 간담회를 했습니다. 제가 참 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선거 때만 되면 번지르르하게 말은 잘합니다. 호남을 챙기겠다고. 그러나 여러분, 호남을 강하게 하는 것, 호남을 챙기는 것은 호남에서 활동하는 정치인을 키워드려야 되는 겁니다. 호남에서 밥 갈고 속 키우는 그런 호남 정치인이 국회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호남 비례대표는 호남 당원과 호남 국민이 뽑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동안 제주는 국회의원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제주 비례대표목 챙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20년 동안 주장해온 석패율제도 도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당입니다. 우리가 5.18을 부정하나요? 우리가 민주화를 부정하나요? 우리가 제주 4.3의 아픔을 외면하나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무릎 꿇고 사죄하고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못된 프레임에 갇혀서 보여주기 쇼잉으로 점수 따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호남에서 당당한 정치 하겠습니다, 여러분. 호남 국민들 진짜 잘 먹고 살 수 있게, 호남에 진짜 산업을 제대로 유치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광주 국가 인공지능 혁신 거점 지역입니다. 전남 농수축 산업 미래 생명 산업으로 대전환합니다. 전북 바이오 산업 2차 전지의 메카입니다. 제주 새시대 트렌드에 맞는 관광 산업의 중심입니다. 저 나경원이 이제 당당한 정치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민주당의 호남 가스라이팅, 민주당의 호남 착취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지금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헌정질서 다 파괴하고 의회민주주의 이렇게 파탄내고 자유민주적 질서 몽땅 붕괴시키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이재명 퇴출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저 나경원이 끌어내리기 전문인 거 아시죠? 조국 전 장관 끌어내듯이 이재명 확실히 끌어내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 윤석열 정부 성공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맨날 사사건건 충돌하는 당대표, 또 눈치 보고 끌려가는 당대표로는 안 됩니다. 지방골이 되겠습니까? 저 나경원이 하겠습니다.
대통령 잘하는 건 팍팍 밀어드리고 대통령의 민심과 멀어지면 쓴소리 거침없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당이 무기력하다고 합니다. 무기력하다고. 저 나경원이 이제 국민이 우리 편 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겠습니다. 강한 국민의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당대회 할 때마다 늘 변화하자, 혁신하자 합니다. 여러분, 변화와 혁신의 중심은 뭘까요? 저는 변화와 혁신의 시작은 바로 우리 스스로 보수 정체성을 강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뿌리를 튼튼해야지 외연 확장이 강해집니다. 강합니다. 본진이 튼튼해야지 외연 확장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당원이 존중되는 정당, 보수의 뿌리가 튼튼해서 외연 확장이 가능한 정당, 개파 정치를 타파하는 정당, 그래서 국민에게 줄 서는 정당, 나경원이 만들겠습니다. 이겨본 나경원, 이길 줄 아는 나경원, 그리고 현역 의원으로서 본회의장에서 이재명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나경원이 이제 국민의힘을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보수 재집권은 시대의 명령입니다. 변화할 줄 아는 사람, 이기는 사람. 네, 나경원 당대표 후보자의 정견 발표였습니다. 자, 다음은 원희룡.